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십자가뿐이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전장인 20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서의 부록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대기적인 순서를 탈피하여서 다윗 통치 기간 중 비교적 초기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기사인데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물었고 하나님이 이것이 과거 죽은 사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실로 삼아 과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였음을 말씀해 주셨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되는고 하니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과거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거짓이 이후에 다 탄로가 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울은 이미 죽어 없지만 그 자손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다윗은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7절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다른 일곱 자손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럼 왜 사울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만은 제외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과거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다윗이 공경에 빠질 때마다 그의 친구 요나단이 헌신적으로 그를 도와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들의 목숨처럼 서로를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일곱 자손들을 내어주게 되었고 9절을 보면 이들은 산 위에서 목이 달린 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의 일곱 자손들이 죽게 된 이 사건은 다윗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처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과거 사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실현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매우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울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또한 잊지 않았죠. 10절을 보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에게서 두 아들을 낳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겠죠. 그녀는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낮에는 새가 앉지 않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밤이 새도록 밤낮 시체를 옆에 두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뼈를 모두 다 거두어서 그들보다 먼저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더불어 장례를 치어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호의와 배려만 보아도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어떠한 악의도 지니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과거 사울이 저질렀던 이 죄악 가운데에는요,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반면 다윗의 경우는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과거 맺었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조되는 두 왕의 모습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결국 이스라엘의 복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느끼셨던 진노의 원인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울 가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길고긴 기근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즉 사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의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으로 인하여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말해주는 교훈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브온이라는 이방족속과 맺은 언약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언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언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방민족과 맺은 언약이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언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기근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관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비록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낮아지고 더 스스로 겸손해지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이루어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과 맹세를 잘 지켜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브온이라는 이방인과 맺은, 이방 족속과 맺은 언약도 이렇게 중요한 언약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무수히 많은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언약도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의심이 아니라 순도 100%의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선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혹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무엇인가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길고 긴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과는 또 다른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블레셋의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몇몇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본문의 15절을 보면 전쟁 중에 다윗이 몹시 피곤하여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새가 나타나 다윗을 구해주었죠. 또한 18절을 보면 다윗의 용맹한 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십부게라는 자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삽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요. 20절부터 마지막 22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분명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는 객관적인 힘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 또한 모두 거인들이었으며 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블레셋의 맹장들을 차례차례 거꾸로 뜨리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 왕국이 점차 강성해지셨었던 이유는 다윗 개인이 지니고 있었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지치고 고나여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다윗에게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조력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는 점차 번성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는, 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쉽지 않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우리 삶에 가져온 크고 작은 변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실지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가 됩니다. 그 진리를 확인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만큼이나 우리도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소롱성의 모든 성도들, 이 새벽의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서 감사와 순종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삶의 문제와 정황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여도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